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또안 오셨어? 우리 교재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효력이 나오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수업 들으신 분들도 의욕이 떨어지시나 봐요. 막 옆에서 막 누가 뭐 매덕을 벌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려야 그냥 막 눈을 불밝히고 수업을 들으시는데. 자, 1번 본등기 효력이 나오죠. 첫 번째 권리 변동적 효력. 이게 주된 효력이죠.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게 되면 권리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이게 권리 변동적 효력이고요. 2번 대항적 효력인데 한 가지만 기억할까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임차권자가 등기를 하게 되면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등기는 무엇을 할수 있게 해주죠? 대항력을 주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3번 순위 확정적 효력은 물권은 우열이 있고 순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에 따르니까 결국은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된다. 이런 말이고. 4번 점유적 효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오늘 할 텐데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뭘 하게 되냐면 취득시효를 해요. 이걸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데 이 취득시효가 하나 더 있어요. 등기부취득시효 해가지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위에는 20년이고 밑에는 뭐죠? 10년이란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밑에는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점유 효과를 강화시켜서 기간을 뭐죠? 단축하게 해주는데 이런 거 우리가 점유적 효력이라고 하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추정적 효력이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등기를 하고 있으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을에게 등기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사실을 추정해 준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첫째,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 속에서 을은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이거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쓰고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는 말을 쓰고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등기도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유효함을 추정받는다. 이걸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건 의미 없어요.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 이렇게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요 추정된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 기억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소유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 이런 의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매가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다. 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뭐죠?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가 유효함을 뭐죠? 추정받는다. 이렇게 좀 살아있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추정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입증은 누구한테 할 필요가 없냐면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게도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니라고 주장한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샀단 사실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제3자 병이 을한테 전해가지고 그게 네 땅이냐 내 땅이지라고 지랄거릴 때 을은 병에게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병이 을이 소유자 아님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추정이 깨지는 경우.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생각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그 등기는 무효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등기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라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등기 자체가 뭐임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언제 추정이 깨지냐면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을이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갑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입증이 됐다면 반증이 있는 것이니까 추정이 뭐죠? 깨지고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한 사람 사자죠.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추정이 깨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 앞에 등기된 날짜가요 2월 22일인데 갑이 공교롭게도 2월 10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을에 이루어진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기 때문에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고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죠? 그죠? 다시 말하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그 등기는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 건데 다만 추정이 뭐가 된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허무인 갑의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요. 갑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도 추정이 깨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정이 깨집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했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갑은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기억나시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에게 등기해 주려면 어떻게 줘야 되는 것이 FM이냐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를 하고 그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그래봤자 괜히 갑에게 뭐만 나와요? 세금만 나오니까 을 앞으로 직접 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 앞에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고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공시법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모두 생략 등기. 안 배우신 듯한 표정인데. 요 모두 투자가 뭐죠? 머리 투자죠, 그죠? 그래서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다 그래서 뭐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뭐예요? 유효해요. 유효한데 다만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추정은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을에게 적극적으로 입증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추정이 깨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각종 특별 조치법에 의한 등기입니다.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추종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 앞에 붙는 건 다양합니다. 뭐 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주택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다양한데 이러한 각종 특별조치법들은 한시법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만 존속하다가 없어지고, 일정 기간만 존속하다가 없어지고, 요런 법들이거든요. 아이, 어서 오십시오. 전또 남자분들만 계셔가지고, 왜안 오시나 했어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에 동성동본 결혼 못 했죠. 그죠? 동성동본 결혼 못 했습니다. 제가 수능아씨인데 재춘기 중에서 수능아씨가 있어요. 근데 이놈이 동창인데 그 같은 수능아씨 여자분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도 둘이나 낳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동본 혼인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뭘 못하냐면 혼인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회 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때 나 옛날 얘기죠. 그래가지고 야, 뭐너 어떡하려고 그래? 막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 안 한대요. 왜 그러냐면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 하는데 혼인식을 못 하는데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한시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 기간 혼인신고를 쫙 받아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요? 안 받다가 10년쯤 지나면 혼인신고를 어떻게요? 싹 받아주고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 법이 제정될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 혼인신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특별조치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 대충 10년 단위입니다. 10년마다 일정 기간 동안 등기를 받아주기 위해서 만드는 법을 우리가 뭐죠?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농지가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면 증조 할아버지인 을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등기 할아버지 앞으로 냅둡니까?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등기 증조 할아버지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려면 요 증조 할아버지 모든 후손들을 다 찾아가지고 상속을 안 받겠다라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라는 확약서 내지는 확인서가 있어야 등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 증조 할아버지 후손 중에서 연락 안 되는 분이 뭐죠? 태반이기 때문에 요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 합니다. 요런 사람들은 뭘 시행되기를 기다리면 되냐면요. 이게 농지면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되는 걸 기다렸다가 자기 앞으로 뭘할수 있냐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요, 어차피 절차적 하자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안 받았어요? 확인서를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이전 등기가 되냐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등기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러한 법을 뭐하러 만드느냐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먼저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을 강하게 인정해주고요. 특히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조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분야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좀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교재 보시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250페이지에 의 나오고 근거 나오고 인정되는 범위 나와 있고 추정이 깨지는 경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냐면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진다는 얘기고요. 2번 소유권 보전 등기는 뭐냐면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 보전 등기 명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죠? 유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우측에 마번은 뭐 큰 의미 없고 그다음에 6번에서 공신력 우리 민법은 공신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2번 가등기 효력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말 못 믿겠다. 등기에다오 라고 하길래 갑이 좋다 짜샤 해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뭐가 문제되냐면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 버리죠?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합격하면 뭐죠? 주겠다는 얘기니까 등기하더라도 뭐가 넘어가면 안 돼요?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때 하는 등기가 뭐죠?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등기를 우리가 뭐죠? 가등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등기란 것이 아니라 합격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가등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 애가 현재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2번에서 을 앞으로 합격하면 소유권 넘겨준다는 내용의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가등기가 됐더라도 누구 거죠? 갑 거죠? 그죠? 가등기는 뭐가 안 돼요? 물권 변동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됐더라도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여전히 누구 거죠? 갑의 것이니까 갑이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병은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을은 가등기에 기해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을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뭐라고요? 아무런,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인정되지 않냐면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권리적법, 등기원적법, 등기절차적법에는 추정은 뭐에 대해서만요?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가등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심지어 무엇도 인정되지 않습니까?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 드냐면 뭐하러 가등기를 하느냐? 그죠? 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줘요. 다시 말하면 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등기가 1, 2, 3, 4 해서 새롭게 순위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가 2번이라는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가등기 기한 을의 소유권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전산에 대해서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손으로 쓸 때는 가등기라면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백을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가등기가 뭘 해주니까요? 순위를 보존해 주니까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첫째,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은 몇 번이죠? 2번이고 병의 소유권은 몇 번입니까? 3번이니까 등기관은 을 앞에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서 병의 소유권 등기는 뭐 해버려요?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될 등기예요? 말소될 등기니까 을이 나는 합격했으니까 본등기에 대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하냐면 갑. 누구한테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 시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주고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주는 걸가 순위는 각오로 뭐하게 돼요? 소급하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뭐임을요? 본등기한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풀어볼까요? 이 가등기에 관한 문제도요. 일반적으로 사례가 나와요. 근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례가 뭐예요?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이니까 이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됐네요. 그러면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을 앞으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등기가 됐다는 얘기죠. 갑에서 병 명의로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어요. 그래서 병에게 뭐가요?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니까 요 사례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입니다. 254페이지예요. 254페이지. 자, 물권 취득 시기는 뭐 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청구권도 가등기 상태에서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말소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해요.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요. 아, 이거 좀 설명 드릴 거 그랬네요. 요 가등기를 정확히 하면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예요. 정확히 명칭이. 그럼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청구권 보호전에 가진 건데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 청구권일까요?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청구권은 항상 채권적 청구권임을 알 수가 있고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는 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려면 전제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물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무엇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든 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든 길 하는 거예요? 순위를 뭐 하려고요? 보존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순위는 이미 뭐가 돼 있어요? 확정돼 있으니까 가든 길 할 이유도 없고 허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청구권 보존에 가든 길 할 때 이 청구권은 항상 무엇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해요. 그죠? 그 다음 또 기억나시나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안 걸려요?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채권이니까 뭐에 걸리겠어요? 소멸시에 걸리겠죠. 따라서 다시 보시면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인데 유용이라는 말은 뭐죠? 재활용이라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드릴게요. 이건요. 5번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에게 청구하여 하고 병계등기는 직권말소가 된다. 5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상시 소유자의 누구죠? 갑이고 후순위 권리인 병의 등기는 뭐죠? 직권으로 말소가 되므로 옳은 지문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유효권 해가지고 뭐 1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형식적 유효권에서 1번 등기 그제와 그 멸실을 나와 있는데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중요하지 않고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중 보존 등기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판례도 나와요. 근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는 좀 자세히 배우실 텐데 우리 민법은 결론만 들어갈 겁니다. 자, 보존 등기라는 말은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고요. 맨 처음으로 하는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중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뭐죠?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왠지 다른 것 같은 내용도 나오게 되긴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요 정도. 자,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두 등기부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뭐죠? 유효하고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는 뭐죠? 무효고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특히 조심할 것은 가끔 공시법 책 보면은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와 등기 명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는데 그것도 최근 판례에 따른다면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것도 좀 이따 써먹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257페이지입니다. 실질적 유효권 보시되 의미 없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물권 변동 과정에 불합치해서 가번에서 뭐가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중요하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 유효한지 이유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사배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죠? 세금 안 내려고 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죠? 따라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했어요.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 않고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건 이미 다 한 것들입니다. 한 것들이고, 여기서는 어떤 문제냐면, 세 번째,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어 있으면 뭐 한 거죠? 유효한데 아직 안 되어 있을 때 원칙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고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거든요. 근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루어졌다면 요 등기가 뭐가 돼요? 중간 생략 등기인데, 됐으면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FM이냐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지금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예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 이러한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을한테만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갑에게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에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접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병은 굳이 을을 대위하지 않고도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원의 합의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심할 것은,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갑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땅을 살 때 1억에 샀고요. 을한테 1억 5천에 팔았거든요. 그리고 을이 병한테 얼마에 팔았냐면 1억 8천에 팔았어요. 근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니까 갑이
8천만 원을 번 것처럼 평가돼 가지고요. 갑에게 뭐가 엄청 부과되냐면 양도소득세가 엄청 부과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을도 병도 아닌 갑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갑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의 합인데 특히 누구의 동의는 필수예요?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고요. 따라서 갑이 못하겠다라고 거부한다면 병은 갑에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58페이지에 대표해지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가 란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야 된다. 맞는 점이죠.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특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 처벌하도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협약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무슨 말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뭐죠?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처벌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란 취지니까 맞는 점이죠. 3번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 매도인인 등기 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없다. 말이 드럽게 복잡한데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합의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서 중간자를 모아서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장사자들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죠. 합의는 말 그대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한 합의인 것이지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니죠.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고 을이 병이 뭐죠? 매매 계약하는 것이지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가 되고 4번이 답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면 무효가 되는 이유가 요 4번 지문 때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지금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이루어지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어떻게 받겠어요?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곳으로 해서 허가를 받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갑과 병은 매매한 바가 없으니까 허가 자체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병의 등기는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 등기는 뭐죠? 무효인 이유는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이 하고 을과 병이 한 것이지 갑과 병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5번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죠? 합의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가 아니라면 뭐한 거죠? 유효한 거니까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4번
우측이죠. 우측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로더라도 실제적 권리관계 부합하면 유효하고요. 4번 무효등기 유용이 나오는데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만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고요. 그 효과는 뭐 하지 않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자, 무효등기를 또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 없고 그 효과가 각오로 뭐 하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한 규제는 읽어보실 때 그림이 없고 그 다음에 4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주의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어요. 팔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임도를 해줘서 매수인인 을이 요 토지를 점유는 하고 있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이때 을 매수인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누가 소유자인 겁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을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나요?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죠? 등기 청구권은 있죠. 이때 을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어요? 채권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권적 청구권이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겠지만 채권적 청구권이면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므로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란 말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항상 원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소멸시효가 뭐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뭐죠? 소멸시효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소멸시효에 걸리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을이 만약에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을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을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것은 뭐로 이해해요? 권리의 행사로 이해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소극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는다라고 먼저 판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고 병에게 임도를 해줘서 을이 점유를 뭐 했더라도요? 상실했더라도 점유를 계속하는 것도 물론 뭐죠? 권리 행사지만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뭐예요?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따라서 을의 등기청구권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소멸시 올리지 않으므로 병은 여전히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게 뭐가 돼버려요? 중간 생략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중간 생략 등기 요 내용하고 요구하고 뭐죠? 합쳐서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이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합쳐서 뭐가 돼요? 한 문제짜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요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또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뭐 때문이죠? 금반원의 원칙이죠. 갑이 스스로 팔고 스스로 인도해주고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법적인 뭐가 있더라도 소유권이 있더라도 매수인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전득자인 병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동산 물권의 변동인데 요거는 안 할 겁니다. 이게 참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 규정 중에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분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동산은 부동산 중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할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최종 정리할 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가끔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쬐긴 하지만 안 할 거고. 그래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2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0페이지 임목등기와 명인방법이 나오는데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그죠? 쉬었다가 270페이지 임목등기와 명인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